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악의 황사가 부산을 덮쳤습니다.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효돼 시정거리가 1km까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뒤덮은 오늘 부산의 모습,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청자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화창한 지난해 5월과 누런 먼지가 뒤덮인 오늘, 차이가 확연합니다. 부산에 오늘 오전 10시 일기에 황사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황령산에서 또렷이 보이던 광안대교가 오늘은 윤곽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해운대 초고층 건물들도 미세먼지에 갇혀버렸고 도심에 우뚝 서 있던 288m 빌딩도 보일 듯말 듯 희미합니다. 만개한 벚꽃길에도 황사가 내려앉았습니다. 황사가 심해지면서 이곳 강변 산책로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고 강물도 노랗게 보일 정도로 색이 변했습니다. 상충객들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KF94? 최대한 차단 잘 되는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덜 벗고 다니면 될 것 같아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효돼 거리에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꽃 보러 왔는데 황사가 너무 심해서 지금 뭐 커피만 한 잔 하고 갈까 싶어서 조금 뭐 심해가 기침이 나올 정도네요, 오늘은. 부산은 오후 3시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5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가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살수차까지 등장했습니다. 환경공단은 먼저 흡입차 44대를 긴급 투입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가 차츰 옅어지겠지만 내일도 먼지 농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